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저기 나무가 보입니다. 이 나무가 오늘의 약목입니다. 여러분들 노간주 나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나무가 측백나무과의 노간주 나무입니다. 열매가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이 열매를 약으로 씁니다. 한방에서 두송실이라고 합니다. 이 두송실은 정유 성분이 들어있어서 향이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진이라고 하는 양주의 원료이고요. 향수나 로션, 방향제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를 민간에서는 코뚜레 나무라고도 하는데 탄력성이 좋아서 잘 휘어지지 않고요. 또 질겨서 잘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촌에서 소의 코뚜레로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이 노간주 나무는 암나무에만 열매가 달립니다. 열매가 달리는 암나무는 10그루 중에 1그루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달린 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매는 가을에서 겨울에 제일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이 열매를 두송실이라 하고요. 약재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거나 또 당금주를 만들어 복용하면 청량한 향이 좋고요. 약효도 좋습니다. 이 두송실은 거풍 제습의 작용이 있습니다. 몸속의 풍기와 습기를 몰아내는 효능이 있어서 풍습으로 인한 관절염, 특히 류머티스 관절염에 특효이고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때문에 몸속에 뭉친 어혈로 인한 근육통, 견비통, 신경통에 좋은 약재입니다. 또한 통풍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네, 관절염이나 통풍에는 개다리 열매, 젖골목, 두충, 노박동굴, 겨우사리, 우슬, 속당과 함께 쓰면 효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 열매에는 정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위점막을 자극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므로 평소에 위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약재입니다. 네, 또한 이뇨작용이 좋기 때문에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고요. 전신이 부었을 때와 심장병이나 간장질환으로 인해 몸이 잘 붓는 증상에 효과가 좋고, 방광염, 요도염 등 요로 생식기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폐활량을 늘려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두송실을 복용하면 숨쉬기가 편해지고요. 기관지에 눌러붙은 가래를 삭여버리는 효능이 있어서 기관지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므로 중풍에 의한 팔다리의 마비 증상을 풀어주며 관절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가라앉혀줍니다. 이 열매 1, 술 3의 비율로 당금주를 담가 6개월 숙성 뒤에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이 두송실을 은근한 불에 달여 마시면 입안부터 폐까지 청량이 퍼지면서 기관지가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약재로는 이 열매를 잘 말려서 하루에 1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노간주 나무 두송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